토크는 주제는 최면술이 좋을까? 투명화가 좋을까?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투명을 사랑하고 투명화를 누구보다 좋아해서 현실에서도 투명화를 적용시켜 그 누구보다 투명화를 뽐낸 인간 스텔스 마군이라고 합니다. 아, 그냥 왈도쿤입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여보세요. 선생님. 예. 3분 15초나 늦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방송을 이제 막 켰어요.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안 되나? 자료 준비 때문에 좀 늦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지각 용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 컨텐츠 할 때 30분 늦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참가자 마군씨랑 같이 오늘 또 10덕토론을 하게 됐고요. 10덕토론 주제는 최면술이 좋을까? 투명화가 좋을까? 입니다. 저번에는 네. 마부님 먼저 골랐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고를게요. 네네. 네, 먼저 하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최면술을 가져갈게요. 이야, 근데 진짜 도쿠님 상남자의 심장이 가는 대로 선택하시네요. 왜요? 어? 거의 상남자의 심장은 진짜 가랑이 쪽에 달려있다는 게 학설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야, 맨날 그렇게 히토미 품번 줄줄이 깨쳐도만 결국 이 최면술 고르는 도쿤님의 이 태도 마음에 들게 생각합니다. 시톡 토론이니까요. 아이, 잠깐만요. 저는 순전하게 아무래도 투명화보다는 최면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면술을 고르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자동적으로 투명화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배경을 만들어둔 걸 쓰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너무 투명이잖아요. 아니 투명화 맞잖아요. 아 저한테 무슨 억하 심정 있으세요? 당신이 원하던 투명화 지금 와.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 최면술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좀 음습한 얼굴을 가진 와일드콘 캐릭터를 가져왔고 최면호프 느낌이 나게 핸드폰도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군씨 이제 디자이너가 보면 개 열받는 이미지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JPG로 저장을 한 거죠. 오늘의 10덕토론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했을 것 같은 능력은? 오늘 한번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투명을 사랑하고 투명화를 누구보다 좋아해서 현실에서도 투명화를 적용시켜 MT빛 OT에서 그 누구보다 투명화를 뽐낸 인간 스텔스, 인간 다크템플러, 더 휴먼 제라툴, 인간 마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말도쿤입니다. 저렇게까지 와.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먼저 투명화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자료 준비를 어떻게든 간에 해오긴 해왔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느꼈습니다. 아, 최면술은 절대 투명화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일단은 진짜 이것만큼 봐도 십덕이 아니다라는 3대장이 있습니다. 원나블. 저희들 아~ 다 원나블 세대였거든요. 원나블 맞죠. 그 중에서도 이제 1장인 원피스를 예시만 보더라도 이제 무기와라 카이소크 단노 3인자이자 쿠크 제르마워 6의 세 번째 아들인 빈스모크 산지의 능력은 헬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피스에서 가장 큰 빌런 중 하나인 크로이게 카이소크 단노 부하 중 한 명인 비의 시류 또한 투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소리냐. 이 투명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정말 사기라는 거를 입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투명화를 가지고 있는 산지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비의 시류 또한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캐릭터거든요. 이런 비중이 높은 캐릭터들에게 이런 거를 심어줌으로써 아 정말 투명화는 정말 사기 캐릭구나. 왜냐면 투명화라는 것 자체가 잡몹들이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반면에 최면술 원피스 이스트블루 편에서 정말 씹 최악체가 있는데 장고라고 아십니까? 아 안겨 하트 서글라스 그 새끼. 장고뿐만이 아니라 알라바스타 편의 주적인 바르크 웍스에서 그 십최악체 레페타리 비비의 당시 필살기 중 하나가 매혹의 현기증 댄스 같은 최면 유형이었거든요. 보이시죠? 벌써부터 저 차이나는 저 위압감 갭 차이 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마군씨께서 대표적인 3대 만화 원나블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세대 원나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나이아에 나오는 대표적인 캐릭터 하가쿠레 토우루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투명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투명화가 된다고 하니까 아유 놀랍게도 비중도 투명화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다? 굉장히 네. 쓸데없는 능력이란 소리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자, 이 친구
비중이 공기라고 했는데 이 친구와 비교하자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소히토시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 능력이 되뇌입니다. 세뇌나 최면이나 비슷한 마인드 컨트롤 장르죠. 이 친구 책 대편부터 나왔어요. 대역대태 깜짝 등장했는데 나이아 작가님이 어라 얘 생각보다 인기가 괜찮네 하면서 비중을 서서히 늘려줬어요. 이 말은 뭐다? 하카쿠레 토우르라고 비중이 공기네보단 신소히토시가 더 좋은 능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 좀 애정을 갈구하는 게 아닐까. 작가도 그걸 알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아 좋아하시는 우리 마고님께서는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걸 인정을 하면 당신도 올바이트를 좋아할 자격이 없다. 아니 지금 플러스 울트라를 쳐맞아야 됩니다. 반박 씨. 그러면은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에 누구보다 더 올포원을 사랑하는 장마군입니다. 예. 비중 얘기를 하셨는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극장판 돈이 되는 주 극장판에서 신소히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가쿠레 토우로 은근히 꾸준 출연하고 있었죠. 다만 투명이라서 안 보였을 뿐. 자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게임 좋죠. 한국인이 꼽은 제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2 시리즈를 역사를 잡고 캐리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라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라툴, 다크템플러 네임드 유닛이죠. 다크템플러의 기본적인 능력이 뭡니까? 투명화예요. 이제 그 투명화를 쓰는 제라툴과 아몬에게 세뇌된 아르타니스가 결전의 일기토를 뜰 때 결국 제라툴이 아르타니스의 신경삭을 잘랐기 때문에 아르타니스는 이 게노잼 스타투 시리즈를 결국 하드캐리해가지고 꾸역꾸역 올려놨죠. 물론 그 끝에는 고짐고밖에 없었지만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라툴 게임에서도 인정하고 한국인들 모두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이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제라툴은 빅전의 인물, 대전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1부터 각 템플러 기본 데미지가 엄청나요. 5명 끌고 와가지고 한 30초 있으면은 그 앞마당 바로 그냥 그 앞마당을 이렇게 청소를 해놨지? 한쪽으로 정말 깔끔하거든요. 각 템플러 외에도 이제 테란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가 이제 투명 쓰고 바로 그냥 휘빅! Now go and launch detecting 하면은 바로 그냥 정신케어 얼얼해집니다. 아 그건 맞아요. 어디서 들리는 건지 모를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긴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투명이란. 장마구님의 설명 잘 이해했고 그랬는데 자 스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라툴의 네. 공적은 뭐죠? 프로토스죠. 프로토스의 뭐를 담당하고 있죠? 프로토스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고 있죠. 자꾸 말 돌리시는데 이제 암흑기사단이라고 일명 다크템플러예요. 이 다크템플러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합치면 뭐가 되죠? 두 명의 다크템플러가 되죠.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공허의 유산 여기서 네. 아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다크템플러 두 명이서 합쳐진 유닛이 바로 이제 다크 아칸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네. 다크 아칸의 대표적인 능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기방패?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구님이 뭐 다크템플러가 앞마당 계속 쓱싹쓱싹 해가지고 게이지랄 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마인드 컨트롤로 그 녀석의 정신을 세뇌하고 알아서 자폭을 하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심지어 당한 네. 입장에서는 맞고 특삭하는 것보다 네. 내 유닛 뺏기는 게 더 열받는 법이에요. 라면을 끓였어요 마구님이. 야무지게 먹어야 하면서 이제 젓가락으로 후후 불면서 나 입에 대려는 순간 델로가 나타서 야 마구다 맛있겠다 한 입만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애초에 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따지면은 참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좀 자극적인 음식인데 이제 그분께서 제 음식을 먹었다면은 그 음식 안에 있는 염분 그리고 조금 오버쿡돼서 생긴 암세포 뭐 불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 1일 초과 당분 1일 초과 나트륨 당뇨병의 가능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그분이 조금이라도 먹었으면은 뭐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몇 초라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득이죠. 아, 대단한 거 마더 테레사 납셨어. 언제 건강 신경 써줬다고. 나 당신 이렇게 그분한테 친절한 거 처음 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게임 이야기를 하나를 더 예를 들어봅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1위 국민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맞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보시면은 이블린, 하이사, 히아나,
진짜 거의 한 티어 1, 2대 있는 타기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투명화입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제 메타 체인저들은 다 투명화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이제 스텔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 말을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롤은 인정하는데요. 롤을 써가지고 제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걸 좀 역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체면술은 흥하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능력을 가진 애들이 보통 굉장한 카리스마, 허용할 수 없는 악,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이 능력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무한 치쿠요미를 쓰고 있는 우치아 일족의 초대 수장 우치아 마다라랑 코드 기어스에 나오는 룰루슈 기아스라고들 하죠. 죄송해요, 저는 코드 기아스를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봤으면 한번 보십시오. 100만 유튜버도 인정한 엄청나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만약 반박시 당신은 유튜버를 할 자격이 없다. 마구님은 아무래도 원나블이 익숙할 것 같으니까 이 친구를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 소스케죠? 아이젠 소스케 능력이 뭔지 아시죠? 인정합니다. 아이젠 소스케는 인정합니다. 이 아이젠 소스케 능력 중 하나가 이제 경화수혈이라고 있어요. 이 경화수혈의 능력이 간단합니다. 완전 체면. 완전 체면을 건다는 아주 개씹싸기 스킬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원나블의 보통 체면을 다 거는 대표적인 캐릭터들은 굉장한 아치 에너미적 캐릭터들이 많이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근본 오브 근본. 심지어 뇌절을 좀 여기서 덧대자면은 음지세카이라고 하잖아요. 음지세카이에서는 예, 아무래도 투명 쪽보다는 체면 쪽이 좀 더 네. 대중화가 되어 있다 그런 크리시거든요. 네. 뭐 어떤 만화인지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굳이 나는 대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 알아요 저거. 뭐요? 오하요 미나사마 세고노 가쿠엔 노 루루 와 하투시 데스 히토츠 민나노 네 카프루 와 하이코 노 아치 니 시우즈 노 보쿠 타치 노 후타리 여기까지. 아니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당신 뭐야? 저 저거 완결까지 다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투명이 근본인지 모두의 워너비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명을 해준다는 아이템들이라든가 투명을 해준다는 버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숟가락, 동전, 뭐 최면 어플 같은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노는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투명 아이템 중에 제일 근본템 해리포터 투명 망토 죽음의 성물에서도 나오는 거의 삼신기 중 하나거든요. 그 삼신기 중에 최면술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그 볼드모트도 아 최면술 개나 버려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도깨비 감투가 있고요. 해외로 따지자면 근본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 퀴네라는 이름의 하데스가 물려준 투구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반지 제왕의 절대 반지 미디어 믹스로만 봤을 때 일단 옛날 신화로부터 증명된 이 투명의 사기성 저는 이게 진짜 개십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네. 확실히 투명이 많이 있긴 하네. 오케이. 그 아이템적으로는 확실히 체면술이 좀 부족하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상생활 이번엔 현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엔 체면술 하면은 뭡니까? 상대방을 세뇌하는 네. 능력이죠. 아 뭐 먹지? 아 배가 너무 고픈데? 하면서 아 오늘은 이제 국밥을 땡겨야겠다 해서 국밥에서 딱 국밥을 먹어요. 이제 계산을 하려는 순간 자연스럽게 네. 스마트폰을 꺼내서 체면 어플을 온. 그래서 사장님한테 걸어버리고 무료 식사로 그냥 개꿀. 여기서 사이다까지 추가해서 1,000원 안 붙은 개꿀. 이렇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걸 봐서는 투명 쓰고 가서 먹으면 똑같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명화. 식당에서 주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음식이 나온다는 거죠? 투명화는 이점이 없다니까 일상생활에서 루피 마냥 젓가락 들고 가서 남이 막던 거 그냥 해야 돼요. 거지 같은 능력이라는 거죠. 자 도쿠님의 시청자분들 그동안 좀 개답답한 고구마 같은 말들 들으느라 좀 힘드셨죠?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 장카콜라 여러분들을 주둥이에 부어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투명을 가가지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투명은요
기본적으로 CCTV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음식 먹을 바에는 그 카운터 가가지고 돈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서 여유롭고 풍만한 식사를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전체 농약 가가지고 은행원 카운터 쪽으로 가다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원이 금고 연다. 그러면 이제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로즈 떡볶이 먹어야 되니까는 2만 원만 쓱 가져가면 되고, 맞다, 아 오늘 블루아카비 현질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금귀 두 개 싹 가져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오늘 좀 삐리 좀 퍼스트 클래스로 아메리카에 가고 싶은 걸. 그러면 이제 바로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면 됩니다. 해외여행 싹 가능하다? 뭐, 하지만 최면 이런 거 뭐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군님, 투명화에 대해 좋은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형의 안 좋은 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말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뭔가 너무 아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주사를 네. 꽂아야 돼. 근데 네. 투명이라서 안 보여.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못 꽂아. 왜냐? 혈관이 보여야 찌르든가 말든가 할 텐데 혈관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얌전히 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감안을 해야죠. 피 나올 때까지 찔려서 참아야 됩니다. 아니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계속 추하게 구시면 저도 할 말은 없네요. 국밥집에서 사이다 추가 돈 내기 싫어가지고 체면 앞을 쓰는 것보단 드나마 덜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투명화라는 능력은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갈고 했던 능력 중 하나입니다. 조선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 의료계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셨던 위인 허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공의보감에 보면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거잖아요. 제가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슨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 은연 중에 투명함을 갈구를 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조상님들부터 이렇게 투명화를 갈구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건 당신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반박시 을사오적, 반박시 매국노, 반박시 왈도콘이 아니라 기무소뇨프상이 되는 겁니다. 비바잖아요. 하지만 맞는 말인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암시하고 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최면이라는 의식의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약간 플라시보 같은 위약 효과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나이아의 올마이트가 데쿠에게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도 최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투명보다는 체면을 선택하는 거지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박하려고 지금 마군님께서 입을 옴짝달싹 하는데 여기서 반박시 시험폭만, 여기서 또 반박시 배민 요기요 최고등급 달성자. 저 죄송한데 저 지금 배민 이번 달 거의 천생연분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수학 9점까지 받아봤어요. 그리고 독구님 피그말리온 효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 효과 받으셔서 혹시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그렇기에 제가 지금 곧 30만을 달성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서로에 대한 주장을 잘 들어봤습니다. 최면술과 투명화, 오늘 이렇게 씹덕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저번에는 투표로 이제 결과를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진지하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주장 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십덕토론 최면술 대 투명화 어느 쪽이 이길지는 나중에 투표 결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우승자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십덕토론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